만약 중국과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러바오의 중국판한 일은 2031년 3월 예정입니다. 아이바오 역시 러바오와 같은 날인 2016년 3월 3일에 한국에 왔기 때문에 만약 중국과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역시나 2031년 3월에 한국을 떠나야만 하는 아이바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루이바오와 후이바오인데요. 워싱턴 조약에 의거하여 중국과의 계약 연장과 전혀 상관없이 두 쌍둥이 판다가 성성숙기가 되고 4살이 되는 2027년 7월 이전에 의무적으로 중국에 반환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루이바오와 후이바오의 중국행은 판다 개체수 보존 및 유지라는 명분하에 절대로 거스를 수 없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라는 것입니다.